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이 다 같이 노래하는 이 합창 자리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눈에다 힘주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 지휘자가 보다가 그 많은 이 합창단 중에 딱 한 사람과 눈을 맞추더니요. 자자, 저 입만 크게 벌리고 노래 안 하는 분이 있네요. 자, 그분 독창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에 입만 뻥끗 노래하는 척했던 사람이 깜짝 놀래. 아니, 선생님, 제가 입만 뻥끗한 거 어떻게 알았대요? 재미있으면요, 이 거울이 피곤한 줄 모르게 노래하거든요. 거울은 피곤한 줄 모른다. 정말 그렇죠. 이 반대로 재미없으면 이 입도 뻥끗 안 하고 하품만 해대겠죠. 재미있으면 이 거울이 피곤한 줄 모르게 노래한다. 자, 지금부터 저 남상이랑 재미있는 노래 불러보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자, 고금성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만나봅니다.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지나노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홍수래 홍수로 하니 아리나 하노지는 못하리라. 이나노 방금 낚은 백고리는 더들 사이로 왕래한다. 나노 일일이 하일일이 아니라노 벌써하도 한 말씨고 좋함 혼란 이는 이 서리 퍼벌벌 꽃을 차 장한 호저 구경해요. 금장 평풍 보란화는 국이 차이의 번화로다. 이라노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기의 자리입니다. 이 서울 북촌 하면 이 경복궁 옆으로 이 한옥마을이 자리하고 있죠. 이 한양 북촌이 지금은 경복궁 옆으로 이 한옥보존지구도 조성돼 있습니다. 서울 관광온 분들이 경복궁을 구경하고 그 내친 김에 가회동 한옥마을 들어가는데 이 한복을 빌려 입고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한옥이랑 사진도 찍는 모습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 한양 북촌은 이 벼슬깨나 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처음 자리 잡을 때는 이 남양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경복궁은 그 임금이 사는지라 대궐집만 남양으로 지었다고 하지요. 이 북촌 사람들은 남양집을 못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북촌에 남양 그 한옥집이 많거든요. 그게 임진왜란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한양 궁궐이 불타고 이 주변에 북촌도 타고 그랬으니 훗날 다시 집을 지으면서 이 북촌 사람들도 남양집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임금 사는 집만 남양집이냐? 그 북촌이 지금은 서울의 이 한옥 관광명소가 됐습니다만 이 서운한 부분도 있죠. 이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밀려나가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한옥집을 사들여 또 음식점으로 또 숙박집으로 이 포도주 마시는 집으로 바꾼 그런 한옥집이 꽤 있더라고요. 그 경복궁 서쪽이 한양 서촌이었죠. 그 요즘 와서 인왕산 주변으로 옥인동일 때 이 서촌을 찾아가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양 서촌은 이 기술직, 전문직 이 사람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화가 김홍도가 인왕산 풍경을 그렸고 또 이 추사 김정희도 서촌에 살면서 글씨를 썼고 이 판소리 하는 소리꾼도 서촌 출입을 했다 합니다. 소리꾼이 그 인왕산에서 북한산, 도봉산 쪽 바라보면서 한 곡 좀 불렀겠죠.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 우리의 사라지에만은 제자가인 얼마나 되고 보냈으며. 네, 이렇게 소리하면서 이 서울 북촌과 서촌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성금연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가운데 자진몰이 들어봅니다.
자, 조선 성종 연간에 한양에 소문난 익살꾼들이 있었으니 유청풍과 박명월이었겠다. 보라는 과거 시험은 아니 보고 글을 지어 풍자하고 노래 불러 익살을 떠는디 고관들도 유청풍과 박명월이 무슨 글을 짓고 노래했나 귀를 그냥 쫑긋했을 정도였겠다. 그 유청풍과 박명월을 다시 한번 볼짝시면 학탄! 왜 대답이 없는가? 귀 뚫렸시오. 말씀하시오 장령나리. 중이 중노릇이나 제대로 하지 왜 서당에 들어가 유생상투를 잡아둘려? 이보시오 장령나리, 몇 번을 말했소. 이 중이 대머리인 걸 처음 알았냐고. 어? 날이면 날마다 대머리 중, 바가지 중 놀려대서 좋은 말로 그러지 말자 말자 했는데. 이보시오 학탄, 유생은 말로만 바가지 중 했는데 당신은 왜 유생상투를 잡아 배대기 쳤냐 이 말이지. 나무아이며 답을 완산보살. 정말 피솟구치게 하네. 나무관생 뭐 피가 어찌. 여봐라, 사령 곤장 준비하거라. 아하, 그래요 그래요. 말허리다. 한두 번도 아니고 주막서 국밥을 먹는데 그 유생이 국밥에 돼지 순대 들었네, 돼지 먹는 중아 중아 이리 해대는데 그때 숟가락을 그냥 칵 씹어서. 아예 잠깐, 유생한테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 응? 학탄 기다려. 응? 이보게, 유생은 왜 저 신임을 놀려댄 건가? 아니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아예 알고 보니까 고기 먹는 중이더라고. 아, 그래서 머리털 기를 것도 없는데 고기를 왜 먹느냐, 자식 키울 일도 없는데 순대 왜 먹냐.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랬지. 내가 궁금해서. 머리털 기르든가 말든가 네 놈이 왜 순대 타령이야. 이러면 둘 다 곤장으로 후려버릴게요. 자, 중학서당 유생은 이것만 제대로 답하면 돼. 당신이 저 학탄 신임 머리털 끝 만진 적 있었나? 아니 그 머리털이 있어야지 만지지. 아니 한번 봐봐요. 뺀질뺀질 뺀질하만 거죠. 저놈을 정말. 나무 관세음보살 그냥. 자자자자자 보라고 보라고. 유생은 신임 머리털 끝도 건들지 않았는데 신임은 왜 중앙서당 유생 상투를 잡고 패대기를 쳐버렸냐고. 아이고, 그 상투만 잡았으면 양반이 아이 발로 막 차고 막 아이 뭐 해운 신임 아이 뭐 둘이 들어와주 서당 애들 막 그냥 후드라 패고 그냥 아유. 아하, 진짜
이 학탄이랑 행운이 중학서당 난리쳐서 해산시켰다. 응. 자, 학탄 보라고. 어떻게 머리털 것 하나 건들지 않았는데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유생상투를 잡고 차고 뭐 후드려 패고 그래?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들이 왜 중을 쫓아다니면서 순대 타령 대머리 타령이냐고. 제기랄 그냥 남을 관습. 저 장령나으리 저 국법 한번 물어봅시다. 아 국밥 말고 국법이라. 아 국법. 그래. 응. 어떤 국법인데? 예, 국법. 저 유생이 절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은 곤장이 몇 대요? 선비가 절간에 난동 부렸다. 그럼 곤장 100대지. 아, 100대. 아이, 그러면 당장에 저 중을 곤장 100대를 쳐야지 뭐 하는 겁니까? 뭐요? 곤장 100대? 나 잡지 마. 너희놈 뭐? 나를 이 꼴로 만든 게 곤장 100대 때려주라고 이랬단 말이야 너희놈. 잡아 아살살살살 그, 저 중을 감옥이나 넣으렸다. 여보게 주모 한 잔 더 주시게. 응? 아유 이 꼴로 대궐 앞에 가겠다는 게요? 아유 무슨 봉변 당하려고? 봉변을 당해도 이 유청풍이 당해. 한 잔만 더 주어. 아유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시구려. 도성에 포졸들이 깔렸던데. 포졸이 깔려? 그럼 더 잘 됐지. 방명월 준비됐는겨? 아이 이름 주모 내 얼굴색 보게. 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우와 유청풍 박명월이다 가자 구판 벌리려고? 주모 내 호랭이 소리 주모도 들어봤지? 명나라의 호랭이 그만 보내시오. 조선 호랭이 씨가 말랐소. 어흥 이거 아 아니지 조선 호랭이 씨 말랐다. 아이고 어머니 애 떨어지겠네. 대궐 안에 간 떨어질 사람 나와야지. 자 박명월 가세. 예? 그 오늘도 호랭이 소린가? 응 이 중이 서당에 들어가 이 선비 상투 잡고 후렸다네. 가세. 여보게 박명월이 나왔구만 유청풍이. 오늘은 누가 행차했는가? 상투 달린 유생어고 상투 없는 스님이 행차했네. 아 둘 다 한양 감옥 행차던가? 절간으로 갈 신임이 감옥 가고 선비는 집으로 간다네. 아이고 저런 중이 죄를 지어도 크게 지었나 보네. 죄라고? 명월아 네가 네 죄를 알겠느냐? 아니 장풍이 왜 이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놈 네가 네 죄를 몰라? 하늘이 보고 땅도 봤는데 이놈! 아 이 인간이 미친나? 야, 왜 나한테 어? 왜 나한테 이래? 왜? 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놈아 이 팍! 아이고 명월아 신임이 왜 맞았는지 이제 알겠느냐? 응? 그럼 선비가 스님 약을 올려서 때리게 했던겨? 자 사람들 모였다. 이 대목에 한양 사람한테 질러보세. 신임 학탄신임 중학서당은 왜 갔소? 선비 서당 선비 신임한테 왜 맞았소? 바가지 머리 대머리 신임 고기 먹는 순대 신임아 놀려대다가 상토를 확 잡혔지. 형조 판서나리 신임만 벌지면 놀려댄 사람은요? 감옥에 학탄신임 거기도 꼽히고 새들 놓여. 이 대목에 우리 송도 가인이 한 소리 한번 해야지. 어 갑자기 나를 유청풍 맑은 바람은 감옥에 보내고 박명월 둥근 달은 선비 집에다 띄울뚱 말뚱. 잘한다. 성종 때
한양에 소문난 풍자 익살꾼 유청풍과 박명월, 이 대궐 앞에서 크게 외치고 노래 불러서 익살 떨며 이 속 아픈 사람들 달래며 사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서도창 연평도 난봉가 오봉녀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일본 히로시마 국립대학의 윤광봉 교수님이 한국 연희사 연구에 오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비교민속 학회라는 게 있어요. 비교민속 학회라는 게 민속을 갖다 비교를 하는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민속이 아니라 각 나라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과연 그쪽에 우리 민속과 비슷한 곳이 뭔가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교민속학에서 해외 답사를 많이 갔어. 그래서 나중에 티베트까지 갔었어. 그게 1990년대. 보다 보면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저절로 나오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 풍토에 의해서 이게 달라져요. 문화라는 게. 우리는 우리대로 맞죠. 중국은 중국대로. 또 동남아시아가 막 동남아시아대로 다 그 기후 풍토에 의해서 문화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그 기후 풍토에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문화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 문화의 어떤 변화 상태 이런 것들이 참 다 저는 기후 풍토가 아주 직결된다 문화라는 거.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거지. 그러면 늘 그냥 책을 보는 일이죠. 왜냐면 무슨 책에 뭐가 쓰여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쓴 사람들 가서 봐도 뭔지 모르니까 그걸 또 빨리 와서 뭔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저 똑같은 책을 봐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봐서 사전을 보고 그 사전 속에서 글자 하나 때문에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려요. 그거 찾기 위해서. 그만한 공과 시간이 허비되는 게 이 분야예요. 특히 이거는 종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알자는 이쪽은 타지하기가 쉽지 않죠. 네, 윤광봉 교수님은요. 우리 한국 연희사 연구의 금자탑을 세우셨는데요. 그동안 연구를 통해 확인한 우리 전통 연희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연희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옛날서부터 우리가 삼한시대 이전서부터 지금 옮겨놓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악감을 줄이던 그런 민족 아니에요. 항상 상생과 그 화합을 갖다 존중했던 바로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악감에서 나오거든. 이런 곳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서로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운 일인대로 또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인대로 그래서 상가에서도 뭐냐면은 이 연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거기서 무슨 화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연희거든. 말하자면 상을 당했던 그 상주에 대한 그 위로도 되고 소위 그래서 우리가 연민동락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하고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불교와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불교 국가예요? 고구려 때부터 불교 국가예요. 그 영향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은연 중에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연결돼. 지금 뭐 미녀니 뭐니 한번 보세요. 다 거기 불교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불교적인 요소 속에서 어떤 융화적인 요소, 또 연민동네 같은 요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연희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 속에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인재서야 조금 안다는 거, 인재서 조금씩 보인다는 거, 그동안에 못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보람이죠. 그냥 먼저 써놓은 사람들 먼저 뭐 이야기한 사람들 그런 거 다 보고 나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지 나는 전달자야 전달자.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한국 전통 연희사를 연구해 오신 윤광봉 교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경상도 성주 지신풀이 조상룡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장군 모시오자. 수지 조정 동해수요, 산지 조정 백두산이라. 이 집 가정 이명당은 태문 장군이 조정이요. 천석제수 들어오고 만석제수 들어올 때 만사성불 점지하시는 태문 장군 모시려고 생기복등 나를 받아 태문 장군 모시오자. 천상에는 옥황대문, 수구에는 용국대문. 우리나라 사대문에 남대문이 제일이요. 진시황은 만리성문, 운장마초 지문이라. 우리 인생 말문이요, 이 집에는 출입대문. 초가대문, 와가대문, 열두대문을 높이 달고 만리장성 우를 하고 소실대문을 갖기 달아. 우리나라가 좋은 국기 판달같이도 그린 대문. 1년하고 12달에 수월도랑을 청정하소. 천상옥경 천조신장, 12궁중의 태을신장. 아버님쯤 은중시장, 어머님쯤의 급하신장. 사불법정 금단신장, 잡기잡신 소멸하소. 임진왜란에 죽은 귀신, 진화사변에 죽은 귀신. 병자호란에 죽은 귀신, 일로전쟁에 죽은 귀신. 충신열사 죽은 귀신, 억만장요리 죽은 귀신. 총살 맞고 죽은 귀신, 칼에 찔려서 죽은 귀신. 원자탄에 죽은 귀신, 폭발탄에 죽은 귀신. 산 무너져 죽은 귀신, 돌에 치여서 죽은 귀신. 목 떨어져가 죽은 귀신, 팔 부러져 죽은 귀신. 엎어져서 죽은 귀신, 자빠져서 죽은 귀신. 피를 토코 죽은 귀신, 급살병에 죽은 귀신.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농촌의 열두 달을 노래한다. 그러면 농가 원령가가 되겠죠. 농가의 열두 달을 노래 가사처럼 전한 게 전가사 12수이고요. 500년 전 농가의 8월과 9월 풍경 한번 볼까요? 조선 전기 명신 성현이 남긴 전가사 12수 보면요. 거문고 명인이기도 했던 성현은 농가의 한 달 한 달을 노래해서 전가사 12수로 남겼죠. 자, 8월 노래한 거 한번 볼까요? 장마비야 갔느냐, 더위야 갔더냐, 쓰르람이 우는 소리 가을 온다고 전하더라. 동편 울타리에
속살 허연 참외 쪼개 먹고서 자그마한 항아리에 새술을 빚어놨다네. 술 한 상 차려놓고 어야 어야 이리 오소. 농가의 일은 절반은 마쳤으니 호미 씻어두고 어야 어야 한잔하세. 왁자지껄 하는 사이 이슬비 가을벼 이삭으로 내리는가 보더라. 네, 이게 500년 전 성현이 본 농가의 8월 노래였고요. 자, 9월은 또 어떻게 노래했는지 살펴볼까요? 백로에 흰 이슬 푸른 풀 시들고 이 동네 저 동네 붉게 익어가는 대추 봐라. 제비는 깃을 털고 강남 갈 채비하고 북쪽에서 기러기들 줄지어 내려온다. 찬 바람에 가을빛 짙어가는데 들판의 벼들은 푸르락 누르락 강변의 은붕어 지느러미 바빠진다. 갈대 밑에 자줏빛 개는 알이 차들었구나. 먹을 것 별미도 많아지니 풍년아 들어라 풍년아 와라. 네, 이게 500년 전에 성현이 이 농가의 구월을 노래한 건데요. 자, 그러고 보니 백로도 지났고 이제 기러기 날아오고 제비들 이 강남 갈 준비를 할 때네요. 자, 노래 들어봅니다.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남도 물레타령 들어봅니다. 뽑아 석쇠 빼로 짜게 헐까
갔소 무살 신고 어디에 갔소 이래야 인도라 하야 처세처라 이래야 인도라다 이런 인도라다 이 원래를 언제 짜서 열두 폭치 말을 입어볼까 이래야 한손들로는 굴레를 돌려라 이래야 인도라다 인도라다 이 몰래를 어서 자사 배를 짜서 알뜰한 국인님 도포를 짓세 굴레야 인도라 이웃사촌 네,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예, 해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해금 배우고 또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그 리더인 임자영님 얘기 좀 따왔습니다. 네, 이 우리 노래 우리 소리 배우시는 분들 참 많은데 예. 그래도 이 국악기 배우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금을 배우신다. 이 해금 사실 이 매력적인 악기지만 그렇죠. 이 연주하기 까다로운데 이 직장 다니시면서 이 해금을 배우신다. 네. 꽤 오래 배우셨겠네요. 네, 현재 4년째 향해 가고 아유. 있는 그 임자영님은 그 직장인으로서 이제 또 해금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손을 안 놓고 계신 그게 참 소중한. 예, 일이라서 한번 네. 말씀을 담아봤습니다. 직장인으로 꾸준히 우리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임자영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다 가족이 도와주고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영풍문고에서 김혜란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따라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금을 시작하게 됐는데 언 3년이 됐네요. 올해로 3년차인데요. 도중에 해금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해금을 뜻하지 않게 몇 달을 그냥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쪽 방향으로 도전해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가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깽깽이 소리 같다 뭐 이러고 좀 시끄럽다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 이런 뭐 동요라든지 아니면 그 뽀로로에 나오는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연주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집안에서 저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습하는 시간에는 저한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다든지 제가 이걸 통해서 자금이나마 제가 받은 위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그 속에서 저 또한 보람을 느끼는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해금쟁이라는 이 동아리도 만드셨네요. 네네. 이 같이 해금 배우는 분들과 연주도 하고 이 찾는 분들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게 또 준비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소리 우리 악기 우선 배우고 또 이제 자신한테 보람도 또 주변의 즐거움도 나누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해금 동화를 이끌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어요. 네, 멋진 분입니다. 이 직장 여성이면서 해금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해금쟁이 리더 임자영님, 이 동호회 활동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창기에 저를 이제 세상으로 이게 끄집어내신 김수현 선생님 덕분으로 저희가 해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우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금쟁이라는 이름으로 동호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반에서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 해금쟁이 속에서 앙상블 수양으로 방송을 나갔는데 반응이 괜찮았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1년에 두 번씩 정기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보고 서로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아쉽고 어떤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방송 출연을 하고 하다 보니 뭐 대중들 앞에 서는 게 아직도 울렁증을 불러오긴 하지만 조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그 병원 환우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냥 봉사 아님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는 명동성당 쪽에서 저희가 공연을 좀 할 건데요. 약간 버스킹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네, 이 해금쟁이 동호회 활동하신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예, 예. 그 단체로 연주하는 모습도 듣기 좋고요. 또 개인 독주곡으로도 또 연주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임자영님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좀 부탁을 좀 드려봤어요. 연주. 네, 이 임자영님의 연주로 이 바람이 전하는 말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을 사랑하시는 임자영님의 연주로 바람이 전하는 말 잠시 들어봤습니다. 해금 동아리, 해금쟁이 이야기 그리고 연주곡도 전해주셨는데요. 전통사랑 이웃사촌 또 현장 취재해 주신 김병준 작가님과는 이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으로 김에라의 해금 연주 아리랑 서정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